1번. 자, 델타 함수에 대한 다음 수식들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델타 함수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1번. 1번에, 이렇게 스케일링하고 이렇게 지연시킨 거지, 이거는. 그지? 그런데 얘가 어떻게 이거하고 똑같겠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지? 정답은 1번. 나머지, 자, 2번. 그림은 진폭이 A이고 폭이 ET인 삼각 신호 XT를 나타낸 것이다. 신호 XT의 풀이의 변환을 XF라고 할때 다음 중 XF에다가 하는 최소의 주파수는? 도메인은 T고, A 0, T, 마이너스 T. 이거 삼각파죠? 삼각파는 진폭 여기다가. 자, 도메인은 여기다가. 요거는 이렇게 표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풀이의 변환하면은 도메인은 F 도메인으로 가고요. 뭐가 되나요? 바로 요런 싱크가 된다. 그죠? 알겠어. 그래서 요런 이제 싱크가 되는데 여기 0이고 여기가 제로 크로싱 되는 그건데 첫 번째 요걸 물어봤구만. 맞아? 그러면은 자, 어떤 거 쓰면 좋을까? 아, 요거 쓰면 되겠다. F에 자, 여기 스케일링 팩터가 아, 요 A에다가 하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이니까 여기서 하면은 TA 그다음에 싱크의 제곱이 되고요. 도메인은 F 도메인이 되고요. 여기는 요거니까 뭐예요? T분의 1이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가 TA가 되는 거고 요게 첫 번째 제로 크로싱이 되는 거야. 요거는 두 번째지. 지금 물어본 거는 뭐예요? 바로 최소니까 요거지, 그지? 정답은 T분의 1이다. 3번. 자, dBm은 10의 로그에 1mW분의 P로 정의되며 1mW 기준 전력 대비 수신 신호 전력 P를 dB 스케일로 나타낸 값이다.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자, 수신 신호 전력이 기지국과 측정 장비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하자. 반비례 안 돼요. 만약 기지국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수신 전력의 크기가 30dBm. 그러니까 1m일 때 30dBm이야. 그러면 30dBm은 1W라는 거 바로 알지? 뭐 dB는 내가 워낙 강조를 많이 했어.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자, 동일한 기지국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동일한 장비 측정한 수신 전력은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은요, 100m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얘는, 요거에 요걸 한 말이야. 자,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요, 지금 100m니까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거분의 이거네. 그지? 그러면은요, 이거는 얼마입니까? 예, 미리와트. 요거는 얼마예요? 0.1 미리와트. 정답은 3번. 4번.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에서 웹 브라우저와 서버 프로세스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포트번호가 필요하다. 포트번호를 패켓 헤더에 포함하는 프로토콜은 뭘까요? TCP하고 UDP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TCP 기반이 뭐가 있었죠? HTTP 같은 거 있었지. 포트 번호가 몇 번이었었어? 80번. 또 뭐 있었어? FTP도 있었지. FTP는 포트 번호 얼마였었어? 21번. 텔넷 있었어? 포트 번호 얼마야? 23번. 알겠어? 그러면 요 기반도 뭐 SNMP라든가 그런 게 있겠지? 여기서 물어본 건 포트 번호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뭐냐? 이거니까 UDP. TCP. TCP 없으니까 UDP. 정답은 2번이다. 5번. X는 A, B, C, D 중 한 값을 아래에 주어진 확률 분포로 가지는 랜덤 변수이다. PX, A는 2분의 1, PX, B는 3분의 1, PX, C는 24분의 1, PX, D는 24분의 1이다. X를 하나의 글자 단위로 허프만 코드로 보호하는 경우 보호 하나의 글자당 평균 길이는 이거 뭐 간단한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가 확률을 큰 것부터 한번 늘어나 볼까?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큰 거는 24분의 3이 더 크겠다, 그지? 그 다음에 큰 거가 24분의 1. 자, 이 순서대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평균 코드 길이라는 거는 뭐예요? 발생 확률에다가 이거 두 개를 구한 거죠. 그러면은 요게 얼마인지 알아야 되네. 얘를 얼마 길이로 만들 건지. 그래서 허프만 코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VLC라 그러지? 이 코드 길이가 전부 다르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자주 발생하는 건 짧게.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거는 길게. 그래서 VLC지. Variable Length Code. 그럼 얘를 길게 하는 거야? 아니지. 자주 발생하는 건 뭐야? 짧게.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건 뭐야? 길게. 알겠어? 내 마음대로 길게 찾기 못하잖아. 알고리즘이 있어야지. 그지? 그 알고리즘 정도 물어본 문제 같아. 자, 그러면은 제일 짧은 거 두 개 땅 하고 0, 1 할당해 주고 요 두 개 합하면은 24분의 3하고 1 합한 거니까 4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6분의 1이 될 거고요. 다시 또 가장 작은 두 개 0이라 할당하고요. 6분의 1하고요. 3분의 1을 이제 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겠네. 2에다가 1. 그러면은 얘는 6분의 3. 2분의 1. 맞아? 그러면 또 제일 요거.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 1이 될 때까지. 2분의 1, 2분의 1, 1이니까. 1이 될 때까지 요거 하세요. 했어? 자, 그럼 코드 길이는 이건 뭐야? 너는 0 가져가라. 응? 자, 너는 1, 0 가져가. 야, 너는 1, 1, 0 가져가. 너는 1, 1, 1. 이해돼? 너 1, 1, 1 가져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지금? 베리어블 렌스 코드가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베리어블 렌스 코드가 만들어진 거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겠다. 자, 먼저 A의 발생 확률은 뭐냐? 2분의 1. 코드 길이 얼마야? 1이지. 자, 그 다음에 B의 발생 확률은 뭐야? 3분의 1. 코드 길이 얼마야? 2. 그지? 자, C 발생 확률 뭐야? 20. 4분의 3. 코드 길이 뭐야? 응? 3.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D야 해보자. D. D는 발생 확률이 얼마야? 20. 4분의 1. 코드 길이 얼마? 3.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세요. 뭐 이런 정도니까. 그냥 한 큐에 끝내자. 24로 땅 때려버리면은 여기에 12에서 여기도 12하고요.
8을 했으니까 여기도 8을 해줘야 되겠네. 여기는 9, 여기는 3, 24기는 28에다가 12. 이게 답이다. 그지? 되게 쉽지? 알으면 되게 쉬워. 근데 모르면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지. 자, 알고리즘 이해돼?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1이 나올 때까지. 0,1을 딱딱딱딱 줘가면서 마지막에 거꾸로. 이게 나무 뿌리라고 생각해도 좋아.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했어.